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이유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즘 교회는 링에 올라가서 하도 얻어맞아 눈덩이가 부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몰골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죠. 한때 천만 명의 교인을 자랑하며 위세등등한 기독교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기독교를 옹호하는 글이라도 올라가면 십자포화를 맞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죠. 그야말로 교회는 공공의 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크리스천이라고 밝히는 것조차 꺼려하며 뭐 종교가 뭐냐고 모른다면 얼버무리기 일쑤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찬 훈장처럼 여기는 크리스천들도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기독교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져 짓밟히고 있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아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내 교회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에도 부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험난한 인생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 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아 험악한 시절을 보내야 하는지 천천히 짚어보고 싶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냈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를 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하도다. 예레미야애가 2장 14절 16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겼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우상 숭배하는 가증스러운 죄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타락하였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징벌할 것을 계획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를 경고하시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바라셨어요. 그러나 미혹에 온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속이는 말을 넣어줘 미혹시켰죠. 그들은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경고하지 못하게 하였기에 백성들은 거짓에 속아서 안일하게 살다가 전쟁의 날에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치욕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에 사로잡혀 백성들을 지옥에
불구덩으로 끌고 갔던 것이죠. 이렇게 교회 지도자가 교인들을 속이는 미혹영이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미혹영이 어떻게 속이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대목을 살펴봅시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하고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으로 바울이 로마에 포로로 잡혀가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감기게 하여 보이지 않게 하고 귀를 둔하게 하여 못 듣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경악스러운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미혹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마음껏 속이도록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슬퍼런 말씀으로 그들을 내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타락한 교회 지도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네 교회를 살펴봅시다. 이 시대에 참 선지자가 있습니까? 우리네 교회는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 예언의 은사가 끝났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이죠.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는 큰 은사이고 예언을 하려고 했으라고 명령하고 있죠. 왜 예언의 은사가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경고하고 바르게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은 이사야와 에레미야 시대의 제사장과 같으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선지자들을 보내 이들의 죄악을 경고하며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아예 예언의 은사 자체를 무시하고 덮어버렸으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사꾼 목사들의 가문 이설을 분별할 수가 없는 암흑의 시대가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구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멸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네 교회는 타락과 탐욕의 온상이 되었어요. 목사들은 성추행과 횡령, 심지어는 교회 세습의 악행으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교인들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버렸죠. 하나님보다 돈과 자기 자신을 더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회개할 줄을 몰라요. 이미 교회가 교인들의 구원을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 가르치고 경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까발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들을 수가 없게 되었죠. 설령 가물에 콩나듯이 죄 회개를 촉구하는 이들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밝히지 않은 공허한 외침뿐이에요.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예전만 하지 못하지만 이미 눈을 가리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둔해진 교인들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마스크로 중무장한 채 집에 박혀 이 재앙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가 전하는 우리네 교회의 죄악을 말씀드릴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우리네 교회가 저지른 가증스러운 죄악이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교회 마당을 밟고 주여 주여 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고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도 잊어버렸어요. 이 시대에 우리네 교인들은 구약의 유대인처럼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질되어 하나님이 떠나간 것입니다. 또 다른 죄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죠. 그 웅덩이는 돈과 자기 자신의 우상이 되는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목사들과 교인들이 탐욕스럽고 세속적으로 변질되었으며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웅덩이를 팠던 것이죠. 물질주의와 인본적인 세상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으며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이 교회를 뒤덮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네 교회를 버려두고 떠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셔서 교회가 무너지고 양대로 터지도록 방치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돈과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겼던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스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과 고통이 당신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